우리가 그 f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주어진 함수의 모양이 1이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가 얼마?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이게 y 콜 fx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y 콜 fx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양쪽이 대칭이네요. x 이퀄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네요. 그럼 x 이퀄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만족하면 다시 얘기해서 fx는 f 뭐랑 같죠? f 뭐랑 같죠? f1 빼기 x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x의 함수값과 1 빼기 x의 함수값은 양쪽 대칭이니까 항상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fx는 2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fx랑 f1 빼기 x가 항상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x의 함수값과 1 빼기 x의 함수값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정적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길이 있죠. 뭐냐?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거. 지금 나는 이놈하고 이놈, 괄호 속이 x인 거랑 괄호 속이 1 빼기 x인 거는 뭔가 둘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복골복. 혹시나 이거 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괄호 속을 뭘로 만든다? 이런 꼴로 만든다. 그럼 괄호 속을 이런 꼴로 만든다? 치환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치환해볼게요. 그래서 x를 뭘로 치환할 거냐? 1 빼기 t라는 걸로 치환해볼 거예요. 그럼 x를 1 빼기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그 다음 x는 1 마이너스 t, 그 다음 fx, f 1 빼기 t. 됐죠? 그리고 그 다음 dx, 그럼 dx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변하겠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 그럼 구간은 x가 0이었으니까 그때 t의 값은 1. 그 다음 x가 1이었다면 그때 t의 값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를 구간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0에서 1까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적분 변수가 t인데 얘네들은 다 x로 바꿔도 어때요? 관계없죠? 우리가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정적분이니까 이 변수 t를 다 x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1-x, 그 다음 f1 빼기 x. 근데 f1 빼기 x는 뭐랑 같다고요? fx랑 같다고. 그러면 fx로 바꿉시다. 그 다음 dt는 dx로. 됐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썼는데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어떻다라고요? 같은 놈이다. 같은 건데 모양만 바꿔준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a라고 하면 그럼 이 오른쪽도 똑같이 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의 모양을 보세요. 얘는 x 곱하기 fx를 정적분해요. 근데 지금 얘는 1 빼기 x 곱하기 fx를 정적분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간이 둘 다 0에서부터 1까지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더하는 순간 지워지죠. 뭐가? x 곱하기 fx랑 x 곱하기 fx는 지워져요. 그러면 남는 거 뭐냐? 0에서 1까지 fx dx만 남는다. 됐죠? 그럼 0에서 1까지 fx dx? 우리가 1번에서 구하기에 8분의 파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라는 값은 뭐냐?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16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실제 이 아이디어는 논술이나 이런 데서 제시문에서 주로 힌트를 주긴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도 조금 떠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그 주어진 함수가 x의 함수값과 1 빼기 x의 함수값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다 보면 뭔가 예뻐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뭐 등호로 성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더한 게 어떤 실수값, 상수값 k를 갖는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운 좋아서 풀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이디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걸 또 한번 지웁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교과 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정적분할 때 희한한 공식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공식이 나오는 경우는 제시문에서 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럴 때는 사용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한번 교과 외적인 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 공식이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x dx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뜬금없이 2파이라는 거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2파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y 이퀄 fx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y 이퀄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이런 반원이었죠. 그러면 이 반원에 대해서 저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교의 정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정적분교의 정의.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 정의되어 있을 때 뭘로 정의되어 있죠? 정적분? 뭘로 정의되어 있어? 무한급수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적분의 정의의 모양을 보면 2파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xk 곱하기 fxk. 함수 자체가 x 곱하기 fx니까 xk 곱하기 fxk 곱하기 델타 x. 이게 정적분교의 정의예요. 이게 정적분교의 정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 보면 2파이 xk 곱하기 fxk 곱하기 델타 x. 얘네들을 열심히 더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을 열심히 더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먼저 fxk 그리고 델타 x. 뭐 델타 x야 다들 알겠지만 주어진 구간을 n개로 쪼갠 거. 이게 델타 x. 그리고 그 다음 xk라는 건 뭐냐? 제일 시작점.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델타 x만큼 n번 간 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1까지를 n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럼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바로 델타 x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점이 x1, 그 다음 점은 x2, 그 다음 x3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번째 있는 점이 이쯤이었다고 합시다. 이게 xk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k에다가 fxk에다 델타 x를 곱했다? 그럼 fxk라는 건 이 길이 맞죠? 이 주어진 함수가 fx니까 fxk라는 건 이 길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델타 x, n개 구간을 쪼갰다고 가정하면 이 한 칸의 간격이 바로 델타 x예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다 뭘 곱했죠? 2파이 xk를 곱했네요. 2파이 xk. 그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 직사각형의 의미를 갖죠. 이런 직사각형. 근데 여기에다가 뭘 곱했다? 2파이 xk를 곱했다. 그럼 2파이 xk? 2파이 xk? 이거 괜히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2파이 xk라는 게 뭐죠? 원의 둘레의 길이.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만큼 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의 반지름은 뭐냐? xk. 그럼 xk라는 건 이 길이 맞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걸 반지로 하는 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이 파란색 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원의 둘레 길이만큼 이 도형에 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곱해주면 이 밑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만큼이라면 파란색 원의 둘레 길이만큼 곱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굳이 2파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뭘까요? 아,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빨간색을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럼 y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다고 치면 뭔가 이렇게 되는 이런 회전한 도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이 회전한 도형에서 겉껍질의 부피,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을